가벼운 거를 먹고 나면 몸이 무거운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녁 식사 될 때까지 배고픔도 없는 것 같아요. 고기인데도 무겁지 않고 예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먹을 때 괜찮아요. 같은 시간 카페에서는 뭐예요? 분필이요. 분필? 네. 아, 뭐 하시는 거야? 세단장? 네. 그림이 한 달이 지나서 새 그림으로 다시 바꾸려고요. 분필을 한가득 들고 온 인테리어 담당 이 대표가 솜씨 발휘를 하기 시작한다. 전공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잘하고 제일 익숙한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저희가 전공한 거를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특유의 섬세함과 추진력으로 짧은 시간에 성공 신화를 이뤄낸 도시락녀 4인방. 관찰과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는 당찬 그녀들의 도전이 계속되길 바라본다.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사랑스러운 공블리 공효진. 하지만 넌 늘 아파 보여. 너 오늘은 좀 더 좀비 같아. 다크서클이 땅 파고 들어가겠어. 그녀에게 귀신보다 더 섬뜩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다크서클. 피곤의 상징, 눈 밑에 찾아온 불청객. 다크서클을 벗어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365일 다크서클로 고민이라는 백희숙 씨. 아니, 근데 지금 다크서클이 안 보이는데요? 모두들 속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럼 잠시 실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봐도 도통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위해 2시간이나 공들였다는 화장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제작진. 그런데 어려운 결정 하셨는데 아까와는 사뭇 다른 얼굴이죠. 아까 그분 맞아요?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오셨나요? 화장을 굉장히 잘하셨었군요. 이따 없으니까 생기발랄 동안님어도 화장만 지우면 반전 그 자체. 뭔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애처럼 어디 아픈 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요. 그녀가 다크서클을 지우기 위해 사모은 화장품은 셀 수도 없는데요. 고민되는 부분은 계속 꺼내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제 눈을 이렇게 밝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다 다크서클을 가릴 때 필요한 제품이라고요? 이걸 좀 밝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게 되고 좋다는 건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다크서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365일 다크서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애교살이 가려가지고 그 그늘지는 그 그림자가 있으세요. 눈 밑에 약간 색소침착은 있으세요. 움푹 들어간 눈의 구조와 색소침착이 주 원인이라는 희숙 씨. 그렇다면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건가요? 피곤하게 되면 일단 그 혈액과 관계 있으세요. 이곳에는 많은 그런 혈관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그 혈관의 그 흐름이 이렇게 정체가 돼 버려요. 그게 혈관 색깔로 인해서 눈 밑 피부가 이렇게 비쳐 보이니까 더 어두워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눈에 피로를 주는 전자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어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밑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버린 다크서클의 여왕 공혜란 씨. 어디 보자. 지금은 다크서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다크서클이 좀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다크서클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많이 표가 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웃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안 하셔서 다크서클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다크서클을 극복한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먹는 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